안녕하세요, 붐붐입니다. 네, 오늘 1월 2일 월요일이죠. 어김없이 아침을 이렇게 걷기로 시작하는 걷는 붐붐입니다. 지금 기온이 영하 8도 정도 되고요. 낮 최고 기온은 1도라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계속 맑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도 둘 다 좋음으로 이렇게 확인되고요. 날씨가 살짝 좀 춥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온은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건 아니라서 체감 기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요.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체감 기온이 대략 영하 10도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는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영하 8도.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체감 기온은 한 영하 5도 정도? 그만큼 바람이 체감 기온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. 그리고 참 고무적인 소식이 미세먼지 처리입니다. 좋은 오랜만에 맑은 공기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걷게 되네요. 그리고 지금 빈 산길도 많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. 땅에 이거 보면은 눈이 많이 좀 녹아 있습니다. 낮 기온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요. 낮에 햇빛이 좀 쨍쨍 내리쬐면 태양이 복사열로 눈이 잘 녹는데 계속 흐린 날이 최근에 좀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늘진 곳 위주로 눈이 좀 안 녹은 그런 지역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어제 날씨가 좀 어땠었던가요? 낮에는 좀 햇빛이 내리쬐던 것 같긴 합니다. 길이 좀 정상적으로 좀 많이 돌아왔네요. 와, 요즘에 또 비염이 제가 좀 있는 편인데 또 비염이 도져가지고 와, 최근 들어서 코 막힘 증상이 좀 심해져가지고 잘 때도 보면 양쪽 코가 다 막혀가지고 심지어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했을 때 와,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비인후과라도 한번 방문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. 제가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코로나 검사 같은 거 다 한 번씩은 이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 기분, 코로 뭔가를 쑥 찔러 넣는 그 느낌, 그게 진짜 그 불쾌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검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특히 이비인후과 방문은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도 이런 상태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코가 뚫려 있긴 한데 살짝 좀 또 코 막힘 증상이 있어요. 살짝 콧물 좀 나는 증상이 있고 코 막힘입니다. 이거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코 막힙니다. 아마도 이게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성
최근에 미세먼지도 좀 안 좋았었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들이 집에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만큼 먼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좀 별로일 때는 잘 때조차 코로 숨을 못 쉰다는 거는 진짜 좀 답답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. 이게 한 며칠 지금 갔기 때문에 조금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짝짝짝. 여기는 아직 눈이 별로가 네요. 사람들이 그만큼 덜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, 그리고 주변에 이제 건물 때문에 햇빛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. 어제에 이어서 올 한 해의 계획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작년 2022년도에는 음주를 한 날이 너무 많지 않았나. 술 마신 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기본적으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맥주 한 1000cc,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 하나는 반드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마시고,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, 일반적인 한식을 먹더라도 항상 맥주를 구비를 했고, 그리고 맥주가 떨어질 때가 무섭게, 그대로 맥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항상 미리미리 마트에서 맥주를 박스채로 사가지고 구비를 했던 그런 작년 한 해였습니다.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그건 별로지 않았나. 왜냐하면 사실은 일상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, 음주를 한다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. 제 기본적인 마인드 그거지 않습니까?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,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자. 말하자면 그거죠. 아직까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못합니다.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은 일, 더 나아가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지금 하루하루 이제 생활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. 지금 현 생활 상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, 그래도 버티기 위해서, 견디기 위해서는 그나마 알코올이 좀 필요하다. 예전 영화 생각나네요. 일상적으로 막 음주를 하는 아저씨들의 모임이 있었죠.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랬는데요. 그게 진짜 영화에서만 머물지 않고 영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
아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그게 제목이 뭐였던가요? 지난번에 언급했던 영화, 덴마크 영화였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나더 라운드. 참 재밌게 봤는데요. 항상 어느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유지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, 이런 이야기. 이런 어떤 실험 같은 이야기였는데요.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도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, 예, 나중에는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환상적으로 보여요. 음주를 한다는 건 사실은 술 마신다는 게 뭔가 약간 판타지가 그 안에 가미돼 있어요. 아, 그래도 이거 한잔 하면서, 예, 뭔가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. 진짜 말 그대로, 아, 내가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면서도 뭔가 그 안에서, 예, 좀 더 이제 즐거움, 예, 뭔가 해방감, 예, 그걸 느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생각나네요. 나의 해방일지. 그때 구씨가 매일매일 소주 두 병씩을 마셨죠. 잔을 막 갖고 가면서. 그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참 있었습니다. 잔을 갖고 나면. 그 행위 자체에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은 딱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르죠. 그런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. 아, 이 방법이 사실은 몸과 마음을 좀 해하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찾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다른 거에 빠져야 돼요. 더 재미있는 거, 더 즐거운 거. 거의 진짜 술 마시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유희. 여기서 유희한 꼭 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. 뭔가 심도 있게 빠져들 수 있는 거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. 저 같은 경우에 한때 영화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 거기에 빠져서 나도 거기 그 안에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같이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그려질 정도로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곤 했었죠. 그렇습니다. 맞아요. 진짜 술 생각이 나면은 그 시간에 부합하는 영화를 한 편 봐야 되겠습니다. 어쩌면 매일매일 이제 영화를 볼지도 모르겠네요. 영화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영화가 그렇게, 예, 내 취향에 맞는 영화가 아닌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별로 관심 그렇게 많이 가지진 않으면서 슬쩍슬쩍 곁눈질로 한 번씩 보면서 운동을 같이 하는 거죠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반대로 그 영화에 빠져들어가지고
더 주의 깊게 영화를 시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간에 결론은 계획, 올해의 계획, 술을 좀 줄이자. 술이 나는 거는 마시지 않는 나를 늘려보자 라는 겁니다. 자, 마치 어제 이야기했던 다이어트,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1년에 12kg를 목표로 열심히 그 계획을,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길이 살짝 미끄럽습니다. 그래도 아직 넘어지진 않았네요. 계속해서 넘어지지 말고 이 눈이 다 녹을 때까지, 그리고 녹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보겠습니다. 자, 아직 이렇게 어둡지만 걷는 방법의 예정은 계속됩니다. 전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